안녕하세요. 요즘은 유튜브 잘 안 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재테크 이야기 많이 올리고 있는 호호양이라고 합니다. 호호양 가계부 대표이기도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거의 이 방에 이제 한 9시부터 4시까지는 이 방에 갇혀 있다. 요건 남편 책상이고 요게 제 책상인데 네. 거의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할 일이 없어 보이지만 진짜 확실히 이랍니다. 점심 못 먹을 때도 많고. 와, 그러면은 업무 툴 조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이게 진짜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 이 받침대. 이거 그냥 가전주부님 채널 보고 샀는데요. 2만 얼마였나? 아무튼 요거랑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랑 이렇게 놓고 제가 지금 유튜브에 가계부 강의 올리고 있거든요. 네. 요걸로 다 촬영합니다, 그냥. 오. 촬영해가지고. 여기에 마이크도 있어요. 마이크도 있고. 요 안에 되게. 뭔가 사무실처럼 진짜 잘 되어 있네요. 네, 네, 여기 아이패드랑 촬영할 때 쓰는 제가 가계부 촬영할 때는 아이패드로 촬영하는 편이라 별거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엑셀 가계부를 판매하다 보니까 아니 그거 뭐 그냥 무형의 자산을 파는 것처럼 그냥 판매 일어나면 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왜냐면 그걸 팔기 위해서는 거의 마케팅이 80%니까 거의 뭐 맨날 뭐 유튜브 만들지 인스타그램 매일 하나씩 올리지 평일에 하나씩 올리지 뭐 요즘에 강의 촬영도 해야지 그래서 바쁘게 보내는 편입니다. 여기 뒤에는 약간 이게 강의 촬영 시작하면서 이 뒤편이 자꾸 나오니까 일부러 꾸민 거예요. 촬영할 때 이제 촬영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2년 됐는데 이게 공간이 없어가지고 요거 하나로 끝냈습니다. 요 장 하나로. 여기 식탁은 생각보다 여기서 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일을 하다 보면은 여기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네. 이 집안이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사실 이게 아기가 있으면 난장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애가 올 때까지 안 치워요. 애 낳고 일을 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집안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난장판이고 깔끔한데요? 설거지할 게 평소에 쌓여있다 보니까 설거지 하는 건 식세기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지금 어른이랑 밥 먹어가지고 그래서 더러운 게 눈에 보이니까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처음에 일을 했었는데 지금 급하게 저기 그래서 책상을 만든 거예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분리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 거의 안 나옵니다. 짐 많은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런 왜 막 문짝 있잖아요. 뽀로로 문짝. 국민 문짝 이런 거를 빨리 처분을 했어요. 그냥 빨리 처분하고 어차피 얘가 매일매일 가지고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바로바로 처리. 어떻게 처리해요? 당근은 다 처리를 하고 매일매일 가지고 노는 것만 남겨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이거 그나마 이거는 애기 장난감 중에서 제일 잘 가지고 놀아서 가지고 있고 빨리빨리 처분하는 편입니다. 안 가지고 논다 보면 빨리빨리 처분. 여기도 애기 방으로 원래는 했는데 애기가 잘 안 놀아요.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거실에 많이 있으니까 거실에서 놀고 요거는 이제 TV는 저희가 거실에 있는 걸 일로 빼왔고 이사 이제 곧 가는데 요 밑에 다 장은 치우고 요 TV만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방에 이제 심플하게 그냥 딱 침대만 있다. 이게 원래 있던 침대고 애기 침대를 애기가 분리수면 실패하면서 이제 버퍼 침대 팔고 요 침대를 되게 싼 거 샀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애가 맨날 뛰어노는 곳이에요. 애기가 잘 자기만 하면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는 그냥 정말 심플하네요. 그냥 전셋집이니까 뭐 수리한 것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 화장대인가요? 여기 네, 화장대 붙어 있는 거 원래. 화장대가 지금 무슨? 저는 화장은 근데 진짜 안 해요. 진짜 안 해가지고 화장품이 거의 다 해요. 요거 이것도 거의 잘 안 쓰는데 이게 다야. 아 지금 화장품은 네. 이게 다셔서. 요거랑 이제 파운데이션만 딱 있고 끝이에요. 네,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을 했었는데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미니멀 라이프가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빠르게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빠르게 인정하고 우선 어쨌든 짐이 적어야 정리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짐을 적게 유지하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주방에 이게 제일 편한 건데 거꾸로 식세기에 있는데 요게 거의 다 여기에서 한 서너 개가 더 큰 거 이제 원형 접시 추가되고 끝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는 이제 장갑, 위생장갑, 위생봉지. 이거는 원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네, 이런 거 팔아요. 이게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넣어놓고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너무 편하다. 왜냐면 접시를 고르는 것도 일이다. 진짜 공감해요. 네, 접시가 많으면 접시 고르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이 나가는 것도 꽤 있어요. 식세기 쓰니까 이가 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은 사지 않았다. 네. 그래서 짐을 줄이는 게 살림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집이 제가 집을 18평 살다가 이 집에 이사를 오니까 확실히 집이 커지니까 짐이 늘어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집이 커지니까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똑같은 걸 또 사는 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는 재고 관리를 좀 하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재고 관리를 한 곳에 모아놔요, 재고를.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데다가 이게 주방 재고는 여기다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재고를 모아놓거든요, 이 뒤에 이렇게.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살 거에 뭐가 떨어졌다 싶을 때 여기만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확인해서 어 여기 없네? 그러면 사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도 맨날 이렇게 이게 같은 공간에 재고를 웬만하면 놔요. 이런 식으로 재고 관리하는 거. 요번에 또 엄청 줄인 게 제가 이사 가거든요. 아, 이사 가기 네. 전에 엄청 버렸어. 그래서 이제 신발이 이게 다야. 오. 아, 너무 행복해. 아. 이 신발이 다 네. 남편 것까지 다. 아. 이사하기 전에 엄청 버려요. 이사하기 전에. 왜냐면 오. 그래야 이사 가서도 편해요. 그쵸. 이사하기 전에, 네. 보통 이사하기 전에 안 하고, 이사하고 나서 정리하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견적도 다 나오긴 했지만, 이사 견적 나오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이사 견적 나오고 나서도 공간별로 정리를 해요. 버릴 걸 버리고. 오늘 너무 별거 없었는데. 이제 저의 적나라한 일하는 일상을 보여드렸고, 아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댓글에 달면 아브라님 또 다른 컨텐츠로 준비하겠죠, 뭐. 네. 이제 돈을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것만큼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싶은 게 있을까요? 아, 돈 모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맨 처음에 권하고 싶은 거는 물건 버리는 것 같아요. 아.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되게 많은데, 뭐. 부자가 되려면 집 정리를 해라. 진짜 많이 나와. 이거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제가 90일 완성 평생 돈 버는 습관 그 책을 진짜 좋아하는데, 왜냐면 그 책이 제가 재테크를 한 3, 4년 하고 나서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실천하는 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책에 나왔었던 것도 방정리였어요. 방정리가 가장 먼저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내 소비를 돌아보려면 가계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가계부를 쓰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은 써야 소비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방정리를 하면 그날 내 소비가 파악이 돼요. 그날. 그날 그냥 소비가 파악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소비는 무엇이며, 내가 후회하는 소비는 무엇이며, 내가 이런 걸 사면 진짜 잘 안 쓰는구나. 내가 이런 걸 사면 진짜 잘 쓰는구나.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비 줄이는 게 되게 편해져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소비를 하는 재미보다 이 버리는 재미가 들어버리면 소비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방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돈 정리를 하는 게 그래서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순서는. 아기 낳기 전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그 기준이 좀 적었어요. 그냥 한 달에 100만 원 더 벌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한 달에 고정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병원비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그때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관리가 더 중요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아기 낳고 나서는 오히려 그 전에는 진짜 계획 없이 막 일을 했고, 아기 낳고 나서는 좀 그래도 계획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하루에 할 일 한 5개만 적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여기다가 1, 2, 3, 4, 5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냥 1, 뭐 인스타 올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5개만 딱 적어요. 아하. 5개만 적고 순서도 없어. 그냥 그것만 끝내면 끝이야, 그날 하루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호호양님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책에도 썼었는데, 이 경제적 자유가 그때 책을 쓸 때는 뭐였냐면은, 제가 집이 갑자기 집값이 막 갑자기 뛰면서, 제가 책 썼을 때가 진짜 최고점, 거의 아파트 최고점일 때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갑자기 뛰면서 갑자기 제 자산이 확 늘어났었던 때에 썼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자산은 허수구나. 자산이 늘어도 내 삶이 어차피 또 버는 돈은 똑같고 거기에 이자만 나가고 허덕이고 막 이게 그게 경제적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산이 막 늘어난다고 경제적 자유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 돈을 쓰면서 내 돈을 통제할 줄 아는 거, 그 경험 자체. 내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 월급쟁이로서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아니 솔직히 프리랜서 똑같아요. 갑자기 막 엄청 몇 천만 원 버는 거는 그건 진짜 SNS에서나 많이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 많이 있는 사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자유는 뭐냐면 내가 예전에는 500만 원 써도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월에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쓰는데도 내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충분함을 느낀다. 그러면 저는 그게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환상으로는 내가 월천을 벌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월천을 번다고 경제적 자유가 오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월천 이렇게 광고 많이 하는데 월천이라고 해봤자 세금 내고 나면은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밖에 안 남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월천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 한 경제적 자유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진짜 경제적 자유를 만들려면 이건 약간 제 잔소리나 다름이 없는데 자기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는 자산으로 월 200씩 들어오는 거 그게 진짜 경제적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보다는